귀엽잖아. 나 정도면 귀엽잖아. 뿌잉뿌잉뿌잉뿌잉. 어, 언니 나 귀엽지? 최자님 아니셔? 최강. 멋있다 예쁘다는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귀엽다는 방법이 없대요. 욕을 박아버리네. 아, 자전방사였다고요? 아니 보통 귀여운 여자 스트리머가 귀여운 척을 하면 우리 앵커님 너무 귀여워요, 아우 사랑스러워라, 아우 귀여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귀엽잖아. 나 정도면 귀엽잖아. 전방 전방 얘기를 꺼내네. 왜 님에게만 귀여움의 기준이 엄격하냐고요? 예! 왜 나에 대한 귀여움의 기준이 엄격하냐고. 이 정도면 귀엽잖아. 어? 이 정도면 귀엽잖아. 뿌잉뿌잉! 뿌잉뿌잉! 귀엽잖아! 헤이츄! 동영님한테 귀엽다고 인정받으면 큐티 스트리머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중력이한테 인정 안 받아도 귀여워요. 어이없네. 시원아 전화 받아라. 옥주? 옥주야! 어, 언니 나 귀엽지? 얼마야? 아니야 돈 안 받았어. 거짓말 치지 마. 얼마야? 아니야. 아 진짜 돈 안 받았어. 얼만데? 아니야 진짜 돈 안 받았어. 얼만데? 얘기를 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 그래. 반띵 해줘. 무슨 반띵? 아니야 내가 그러면은 아 반띵 좀 과하니까 30% 30% 돈독이 제대로 올랐구나? 아니 언니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나한테 귀엽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 아니냐고.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까. 언니가 그렇게 안 귀여워? 어? 언니가 그렇게 안 귀엽냐고. 나는 그렇다 아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얼마냐고 궁금해서 묻잖아 지금. 얼마냐고. 아, 안 걸렸다고. 안 걸렸다고. 자존심이 걸려있다고. 왜 자존심을 걸었어? 아니 사람들이 내가 안 귀엽대. 아 진짜? 귀여운 스트리머 인정해달라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전화를 걸어봤거든. 근데 언니는 귀엽지. 그치? 실물도 귀엽고. 아 그럼 또 기대한단 말이야. 아 누가? 사람들이? 어쩔 줄이라고 해. 나만 볼 거임. 근데 귀엽냐고 물어보자마자 나오는 말이 미션이냐고. 이거 언니를 약간 돈독 오른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지? 언니 지난번에 나한테 나 귀엽지 했을 때 미션이었잖아요. 전과가 있으니까 내가 또 갑자기 전화해서 귀엽지 하면 당연히 미션이라고 생각하지. 그런가? 아, 또 듣고 보니까 그렇네. 지난번에 미션이었잖아. 그것도 맞긴 해. 지난번에도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나 어떻냐고 물어보고 뭣도 모르고 귀엽냐고 해가지고 그치 언니 귀엽지? 이랬더니 언니가 고마워 이러고 와 감사합니다 이랬잖아. 그때 나눠먹고 싶었구나. 왜 나눠먹어? 너 이 자식. 언니 코모든 돈 뜯어가려고. 저 죄송한데 코모든 돈은 제 쪽 아닌가요? 아니 더 잘 보는 사람이 언니잖아. 혹시 언니 언니 뭐 근데 목 아프다고 했었잖아. 이제 괜찮아? 목소리 괜찮아졌네. 아 또 왜 걱정을 해줘 미안하게. 아 너 왜 이렇게 스윗해 사람이. 아니 걱정을 하지. 아, 왜 이렇게 스윗해. 너 아프더라 겁나 웃기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왜 이렇게 스윗해. 걱정을 당연히 하죠 언니 사람이면. 아 뭐야 너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뭐야. 아 진짜 열받네. 왜 열받아. 아 진짜 끊어. 아 I love you. 어 나도. 아 끊어. 아 이렇게 사랑스러워 짜증나. I love you. 아 쟤 왜 이렇게 스윗해 짜증나. 아 사실인지 아니지? 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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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인지. 헤이츄! 결론은 앙코님 귀엽단가요? 그래요! 어? 나도 여자 귀여움이 스트레머야. 알겠어? 봐봐 님들 솔직히 말해봐. 나를 카테고리로 나눠봐. 내가 귀여운 쪽이야 섹시한 쪽이야 뭐시기야? 귀여운 보짝 큐티 앙큼보다는 존박 이미지에 가까운 맹함에 하찮고 귀여운 건데. 그래? 내가 바보 같나? 어쩐지 근데 요즘 냉면이 맛있긴 하더라. 뭔 소리지? 냉면에 약간 무슨 성분이 있나? 약간 맹해지는 성분이 있나? 아침마다 냉면이 먹고 싶어. 오전 8시 9시쯤 되면은 냉면이 먹고 싶거든?
근데 나 그 아침 시간에 시원한 냉면 이렇게 들이키고 싶어. 시원한 국물. 그 국물에다가 면치기 막 하고 싶단 말이야? 아니 컨셉이 아니고 진짜 맛있다니까요. 요즘 냉면이 진짜 맛있다니까요. 콩국수도 맛있긴 한데 냉면이 뭔가 더 가볍달까? 아무튼간에 그 냉면에 약간 바보 성분이 좀 들어있나? 처음엔 그냥 그 시원한 맛이 좋았어. 아, 씨. 지금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손이 떨리더라고. 냉면 요망한 건. 아줌마! 냉면 안 나와요? 아, 씨. 시끄러워, 좀 가만히 아줌마. 있어요. 아, 제쪽, 왜 이렇게 안 좋아? 제쪽하는 거 봐. 그러니까 저 상태라는 거도 맞아요. 아침마다 약간 저런 상태. 아, 냉면 먹고 싶은데. 냉면이 좋아. 닭곰탕이나 고기 백반 시켜놓고 소주 한 병 딱 먹으면 아, 그 최강님 아니셔? 최강님 많이 주셨네. 님. 아, 이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최강자. 아! 방종할래요! 아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어허! 많이 놀라신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순수하고 귀엽고 깜찍하게 보셨을 텐데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 저를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 단어를 알아요. 죄송합니다. 맹코 트스는 귀연포 짝 때문에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 하찮고 맹해서 귀여운 거야. 바로 지금처럼. 나 어떡해. 나 이렇지 않았는데. 내 이미지 어떡해. 나 망했어? 컨셉을 바꾸다고요? 맹구선이요? 미쳤나봐. 우리 투수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투수. 인도에서 치우는 그날 나온 그 뜻이랑 같은 뜻이 맞고요. 사실은 쉬는 시간에 보러 가요. 딱 가보면은 정말 근엄하게 누워서 뒷짐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크길래? 멈춰요. 와 진짜 엄청난가봐. 네? 네? 뭐가요? 나 알잖아. 그게 뭔지 다 알잖아요. 옛날에 다이나믹 듀오가 한참 흥했을 때 야 너 최자가 무슨 줄임말인지 알아?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준 거를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방금 최자님 나오자마자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최자님 이름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플레임이 나와버린 거지. 웬코 장난 아니네. 방송감 어마무시해. 유튜브 각이다. 떡상 가즈야. 안 돼. 전진당해. 안 돼. 안 돼. 큰일 나. 노딱강이야. 노딱강. 안, 아니야.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안 돼.